말아드렸던 요 식당은 바비큐 전문점. 따스해 보이는 조명 아래 자리 잡은 손님들. 메뉴판 일렬 보고 눈치 챘겠지만 주력 메뉴는 바로 바비큐 되겠다. 일반 고기 구이와는 다른 군지의 맛이 더해진 특별한 요리란 말씀. 맛있는 게 끝이 아니다. 이 식당에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데 혹시 눈치챈 분? 재민이 약간 분식 느낌이 났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레트로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비큐는 레스토랑이나 캠핑장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편견 부셔드려요. 어쩐지 익숙해 보이는 타일과 나무 식탁, 국민학교 시절 우리 집에 있던 선풍기형 조명까지 지금 2019년 만나요. 8090으로 시간여행 떠난 기분이네. 80년대 서울을 모토로 해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접시나 인테리어를 전반적으로 조금 올드하게. 이 분위기 즐기러 온 손님에게 제대로 된 바비큐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 식구도 쉴 틈이 없다. 우리 저 말 걸어도 되는 걸까? 일단 찍고 볼까? 오세득 셰프. 오세득 셰프의 등장. 아니 이게 뭐라? 형제 아니에요? 똑같네. 오세득 셰프라고 부르면 기분 어때요? 좋아하는 셰프기도 하고. 네. 제가 자주 찾아보고 하는 셰프라서 저는 좋아합니다. 아까부터 느꼈어요. 이분도 연예계 형제 있는 듯해요. 이런 말씀을 조금 뭐 싫으실지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그 아동석 씨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좋습니다. 오, 느낌이 있다. 많이 있다. 오, 근육까지. 아이고, 뭐 바비큐계 뭐 아동석 씨. 아,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타이틀을. 아, 만들어야 돼. 네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네. 6년째 서촌에서 함께 바비큐 굽는 두 청년. 서촌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 네, 다른 상권들보다 조금 연령대가 전연령의 분들이 계시고 좀 많이 찾아주시는 동네다 보니까 전 연령층의 손님을 사로잡기 위해 육해공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바비큐를 선택한 이들. 해물과 닭, 돼지를 맛있게 구워 9년 후 불향까지 피면 맛있는 애 옆에 또 맛있는 애 있는 모든 바비큐 완성. 정성 들여 구운 고기 한 입 베어 물면 씹자마자 터지는 육즙에 어깨춤이 절로 나고 아메리칸 스타일 어깨 으쓱은 물론이요 좋아요 엄지척 하게 된다는 거.